제가 내린 교훈은 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을 때 절대로 쳐다보지 말자. 괜히 쳐다보면 망한다. 고생하고 망하고 잡혀간다. 음성이 들리면 귀를 막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이 그레이스 홍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무서운 구절이 너무 많아서 약간 읽기가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 그럼 뭐 기왕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가야 돼요. 네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가라. 그러나 네가 말해도 듣기는 들어도 모를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아니 그 뻔한 얘기를 뭘 비유를 해요. 그 옥토가 되고 열심히 자라라. 그걸 뭘 비유를 해요. 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거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다. 그러나 인자가 여기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걸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네.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하고자 하는 실제 얘기는 뭐냐면 길가와 돌짝밭과 그 뭐지? 저 가시나무, 밭, 가시밭에 맺히지 못했던 것이 옥토에서는 열려서 이게 옥토인 것이 증명되듯이 여기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심어도 안 나는데 예수가 와서 첫 열매가 되어 이게 돌짝밭에 열매가 맺히는 바람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왜? 밭은 그 맺힌 나무 이름으로 불리거든. 포도가 열리면 포도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였느니라. 내가 여기 왔느니라. 그렇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나고 아직도 돌짝밭인데 나무가 큰데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만과 이 현실, 난 아직도 돌짝밭 밭갈이 못했다. 가시떨기 다 뽑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머나 강도사님 포도밭이네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라니까. 아, 제가 아니요는 견디겠는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귀한 비유를 이렇게 휙 하고 갈 수는 없네요. 이거. 아, 근데 또 이때 더 설명은 지저분해져요. 하여튼 다음 기회에 이 밭 비유는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럽시다. 아, 그 오늘 목사님께서 그 1차 세계관, 2차 세계관, 3차 세계관 그 이사야서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책 중에 안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영선의 이사야 읽기라는 책으로 나왔던 것을 저희 이제 제목을 다시 달아서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일명목회 강좌에서 예전에 이제 4주간 그 이사야서 강의하셨던 것을 이제 편집하여 낸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1차 세계관, 2차 세계관, 3차 세계관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